자, 문제 1번. 월요일은 그날이다. 선행사가 시간이죠.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먹어봐야죠. 왜 와야죠?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날이다. 월요일은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날이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날짜 요일은 오늘로 바꿨어요. 오늘치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의 특징은 뒤가 완전한 문장이야. 우리가 공부한다 프랑스어를. 완벽하죠. 주동사 목적어 완벽합니다. 사무실 장소죠. 장소니까 관계부사 먹어봐야죠. 왜 먹어봐야죠. 아빠가 일하는 그 회사가 서울에 있다. 이즈가 빠졌네요. Is in Seoul 이렇게 돼야죠. 서울에 있다. 그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일하는 장소는 서울에 있다. 이제가 빠졌어요. 오타예요. 아시겠죠? 관계부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시겠죠?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이유예요. 어떤 이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 이유일 땐 관계부사 Y가 오죠. 그리고 완전한 문장. 우리가 배운다 영어를. 그리고 관계부사는 명사꾸미주는 형사다. 그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이다. 이유란 명사꾸미주니까 형사죠. 이곳이 바로 그가 태어난 장소이다. 원래 더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선행사를 생략이 가능해요. 이곳은 장소다. 어떤 장소? 그가 태어난 장소. He was born.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부사나 또는 선행사를 생략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소고 그가 태어난 장소이다. 이해가 가셨죠? 이곳은 그가 태어난 장소이다. 선행사 더 플레이스를 생략할 수가 있다. 다음이요. 그 해는 1970년이고 나는 그때 태어났다. 그 해와 1970년과 그때 이세 가지가 같아요. 잘 봐요. 그 해와 1970년과 나는 그때 태어났다. 이세 가지가 같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세하지 않은 걸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어가 선행사입니다.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부사 역할. 이 부사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관계부사죠.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먹어야죠. 왠이 와야 되는데 관계부사라는 건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명사 꾸며주는 형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어를 꾸며주러 가야 돼, 앞으로. 그래서 the year. 그의 어떤 해죠?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난 그 해가 is 197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그 해는 1970년이다. 이해하셨죠? 이것은 그 방법이고 우리는 영어를 배웠다. 그 방식으로. The way와 in the way가 반복되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부사 역할. 무슨 역할? 부사 역할.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라는 게 관계부사인데 원래는 the way일 때 how가 오죠. 근데 how와 the way는 같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둘 중에 하나만 쓴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해도 되고 this is how 해도 되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this is the way. 원래는 how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쓰기 때문에 how를 이번에는 쓰지 말자 이런 얘기야. 이것은 방식이다. We learn English.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방식. 그는 물어봤다 나에게 그 장소를. 나는 발견했다 펜을 그곳에서. The place와 대화가 같은 거죠.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부사 역할. 접속사와 부사 역할하는 게 관계 부사죠. 그래서 관계부사 나뭐 써줘요? where를 써줍니다. 그래서 he
Ask me the place I found the pen. 쓰는 거죠. 왜어를 안 썼군요. 왜어를 써야죠. Where I found the pen. 그래서 그런 나에게 내가 펜을 발견한 장소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의 뒤에 특징은 뭐죠? 완전한 문장이죠. 나는 발견했다. 펜은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완전한 문장이고요. 그것은 그 이유다. 어떤 이유? 모든 사람은 그녀를 좋아한다. 그 이유 때문에.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부사구 역할. 부사 역할. 점령구이자 무슨 구? 부사구. 이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관계부사인데 선행사가 Y니까 관계부사 뭐가 와? Y가 와야죠. Y가 뭘 가져갔죠? 쓸데없는 점령구이자 부사구를 가져갔어. 수식어 M, 있으나 마나한 걸 가져갔죠. 그래서 그뒤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That is the reason why everybody loves her.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유인데 어떤 이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 해서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거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불쌍한 소년이 방이 없어. 어떤 방? 그가 공부할 방. 근데 이제 힌트는 앞에 있는 명사나 동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 오는 동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오는 명사에서 전치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방은 항상 인더룸이야. 무슨 뜻? 뭐라고? 인더룸. 알았지? 그래서 인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뭐로 바꿀 수가 있어? 인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인위치. 다음, 너는 그날을 기억하니? 어떤 날이야? 우리가 바다에 간 날. 하루 나타낼 때는 뭐라고 했죠? 오니치라고 했죠? 오니치. 알았죠? 오니치. 관계부사를 오니치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장소. 내가 사전을 산그 장소가 매우 크다. 내가 사전을 산그 장소가 매우 크다. 보통 at the store라고 하죠? 건물은 뭐라 그래? 건물은 SS죠? at the store. 알았지? LH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LH. 위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도시에 갈 거예요. 어떤 도시죠? 지난 여름 일주일 동안 내가 머물렀던 도시.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 됐죠? 명사 수식합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작년 여름, 지난 여름,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그 도시에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컴마를 찍으면 일단 문장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도시에 갔다 하고 그 도시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 컴마를 찍으면 문장이 끝난 거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부연 설명을 위한 거야.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죠?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풀어서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죠. 우리는 그 도시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and there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해하죠? 보통 그게 좋다 이런 얘기죠. 다음.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위치?
그 관계부사편에 있을까요? 나중에 옮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자, 어떤 남자야? 딱 보니까 여기 있죠, 후미. 당신이 저쪽에서 본그 남자가 우리 선생님이다. 그래서 맨 뒤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나는 모르겠다. 후즈가 여기 있어야죠. 후즈.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나는 모르겠다. 그 의미를. 그것의 의미를. 주어동사 목적어 꽉 찼죠. 완전한 의미죠. 다음이요. 나는 너에게 말할 게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야? All that이죠. 항상 All that. 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할게 해서 All that입니다. 다음이요. 본순아 여기 있죠. 위치가. 내가 어제 구매한 그 계란이 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두 개만 더 할게요. 하고 칠게요. 너는 그 숙녀를 기억하니 누구냐면 그 숙녀를 꾸며줘야죠. Who is playing tennis with 수지. 수지와 테니스 치고 있는 숙녀. 6번. 나는 기억할 수 없어.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을 파티에서. 아시겠죠? What she said. 두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The man. 그 남자는 is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이다. 이거와 you see him. You see him. 너는 그를 본다. Over there.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두 문장이 되는 거죠. 지금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다음. This is the word. 이것은 단어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그 단어의 its, 의미를, meaning. 이거였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나는 너에게 말해줄게, 모든 것을. I'll tell you all. I know. Them. It. 아, 이상하니까 이상한데. Them으로 할게요. Them. 의미상 이상해가지고요. About it. 이렇게 되고요. 다음 DX 계란 are bad. 계란은 상했다. I bought them yesterday. 다음이요. Do you know the lady? 적고 있어요? Tennis with Suzy. 이거고요. I can't remember the thing.
said it at the party. So 일단 반복되는 거 찾으면 domain과 힘이 같고 the word와 it가 같고 all과 them이 같고 x와 them이 같고 already와 she가 같고 nothing과 it 같은 거죠. 이걸 갖고 만든 관계대명사. 아니요. 6번까지만 있냐? 맞아? 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모두 선생이다. 부모님이 모두 선생님입니다.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이 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 친구의 부모님이 모두 선생님입니다. 다음. 말해주세요, 나에게. 그녀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녀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와시 좋아. 말해주세요, 나에게. 그녀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나에게 말해라, 정확한 시간을. 어떤 시간이죠? 그가 올 시간. 뒤가 주어 자동사가 왔어. 자동사가 왔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일 때는 관계부사죠.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이 와야죠. 말해주세요, 나에게. 그가 올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세요, 나에게 정확한 시간을. 그 정확한 시간은 그가 올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것도 할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띵으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대세죠. 나는 할 거야.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이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것. 아시겠죠? 그것은 가장 멋진 선물이다. 내가 지금껏 들어본, 가진 가장 멋진 선물이다. 선행사표 최상급이 붙으면 길어지죠.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못 쓴다고 했죠. 대세 쓴다고 했죠. 이것은 내가 지금껏 가져본 가장 멋진 선물이다. 이런 얘기고요. 집인데 그들이 작년에 지은 그 집이에서 대신에 위치가 와야죠. 대신에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죠? 목적 없죠. 그들이 만든 집에서 빌트의 목적 없죠. 그들이 작년에 만든 그 집이 멀지 않다. 여기서 멀지 않다. 여기서 멀지 않다. 그녀는 설립했어. 아, 설립하다가 발견했어. 아름다운 침대를. 그리고 그 침대 위에 그녀가 잠을 잘수 있었어. 위치고 와야죠. 그 침대 위에서 그녀가 잠을 잘수 있었다. 이 온의 위치는 원래 뒤에 있었죠. 그리고 온 위치를 뭐로 바꿔서 됐죠? 이 침대가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집이 어떤 집이죠? 그들이 사는 그 집이 여기서 멀지 않다. 하지 않나요? 그들이 산다 해서 이 live가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주어 자동사만 있어도 완전해. 완전하면 관계부사 where가 와야죠. 근데 만약에 leave 뒤에 in이 있어. 뭐가 있어? in이 있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니까 위치가 답입니다. 전치사 in이 있으면 뭐가 답이야? 위치가 답이라고요. 알았죠? 지금은 where입니다. 완전하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문장이 the house 하고 they live in 이렇게 오면 is not far
from here 이렇게 왔다 치면 이게 전치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관계대명사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갔죠? 이해갔죠? 아니면 in이 앞으로 올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The house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they leave. 그러면 주어 동사 전치사의 위치는 원래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인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이요. 나는 지도를 샀어. 근데 그 지도가 도왔어. 나를 많이 여행하는 동안 위치가 답입니다.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컴마가 있으니까 부연 설명이죠. 나는 지도를 샀는데 그리고 그 지도가 도왔다 나를 많이 여행하는 동안.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TV에서 본 똑같은 사람. 이 C의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훔이 맞아 원래는.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뭔가 붙어서 길어지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사 쓴다 이런 얘기야. 이 사람이 우리가 TV에서 본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